알라깔라는 알라하면 여보가 깔라를 처음. 아, 맞죠. 아프리카 TV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에는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많이 좀 눌러주세요. 따봉.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알아듣겠지. 뭐 이런 거. 아니다, 이거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어. 이 시간에 우리가 항상 이걸 하니까 이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거 했는지 물어보는 걸 아는 그런 정도? 만약에 우리가 뭐 6시에 침대에 누워야 된다 하면 여보 다 여보 빨리 알라해 하면 빨리 침대로 와 이런. 여보 빨리 깔라깔라 뭐 알랄랄라 하면 뭐 이렇게. 그리고 알라깔라가 왜 알라깔라면 마법소년 코리? 만화가 있어요. 알라깔라 또깔라디 또깔라디 띠 하는 그 만화가 있어요. 그죠. 근데 어리가 옛날에 되게 9살 연하를 만나가지고 아니야 그 친구 때문엔 아니에요. 아니에요? 그 친구 때문 아니에요. 근데 얘가 갑자기 내한테 그때 사기 대구에서 이제 처음 동거를 하고 어리가 갑자기 지나가면서 이러는 거예요. 진짜 서로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어리가 지나가고 있네. 알라 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깔라 이랬지. 아, 그 어리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아, 내가 원래 이거 저랑 오래 사귄 사람만 하는 거거든요. 알라 하면 알라 하면 나만 내가 처음이 아니야? 여보 다른 거였어. 그 사람은 다른 거였어요. 뭐였어? 응? 그 사람 뾰로롱 꼬마 마녀였어요. 다른 사람은 너 알라깔라 했지? 알았어. 너 지금 눈가에 보니까 아, 야, 아니 알라깔라 했지? 안 했어요. 다른 사람은 다른 거였어요. 구리구리였어요. 그랑조 구리구리. 구리구리. 아, 이거 알라깔라는 알라 하면 여보가 깔라를 처음. 아, 빠츠. 아, 빠츠인데, 아. 다른 거였었다고요, 여보. 아, 좀, 전에 만났던 애인이랑 했던 걸 좀 써먹지 마요, 저한테. 여보, 첫 애인은 돈데 하면 돈데 크만 했었던 게 첫 번째 애인이고, 그 다음은 구리구리. 몇 명이, 알라깔라 몇 명이 아니고, 알았어, 알았어. 했다고 이렇게 인정할게. 앞으로 안 하면 되고. 빨리 카드 그 인스타 지워야겠다. 아 짜증나네. 그거 보고 여보 몇 명이랑 했어 알라깔라? 안 했어요. 너 두 명 넘어 안 넘어? 여보 앞으로 여보가 너 내가 몇 번째 알라깔라야? 어? 내가 몇 번째 깔라야? 빨리 얘기해. 여보만이 알라깔라예요. 와 나 이제 이때까지 속았어. 와 여보만이 알라깔라야. 내가 여보만이 알라깔라라면 알라깔라인 줄 알아요. 그게 중요해요. 와 보니까 내 한 세 번째 깔라다. 와. 여태까지의 사랑은 내가 그때 진정한 사랑인 줄 알았는데 여보를 만나고선 여보가 알락 여보만이 알락깔라라고요. 여보 내 사랑을 의심해요? 와 어떻게 저렇게 내 사랑을 의심하냐고요. 그냥 감쪽같이 속이던 니가 날. 내 사랑을 의심하냐고요. 뭐. 아 씨 인스타 찍어야겠다 지금. 아 짱이지. 여보? 여보 왜 이렇게 유치해요? 왜 이렇게 속이 좋고 옹졸해? 이게 지금 내가 속이 좋고 옹졸하다는 거야? 내가 여보만이 알라깔라라고 하잖아 지금. 기존의 알라깔라들 있잖아. 없다고요. 있잖아 거짓말하지마. 내가 지금 모를 줄 알았지. 눈빛 보니까 벌써 한 3명째 됐는데 여보, 내가 보니까 얄팍한 사랑은 아니 얄팍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. 와 난 진짜 큰 실망이야. 나 이때까지 그것도 모르고 어? 1년 반 동안 깔라 해주고 있었어? 여보 내가 입대 봐요? 여보 전 애인이 사준 의자부터 해서 전 애인이 사준 옷까지 나 입혔어요 안 입혔어요? 버렸잖아 그거. 여보 입 그 입은 나는 어떻게 돼? 나는 뭐가 돼요? 응? 아니 그리고 그때 방송 끝나고 너가 아니야 입을 수 있지 괜찮다고 그랬잖아 너가.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. 그거를 여보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여보는 쓰레기 되니까 내가 그걸 업어간 거예요. 여보 내가 어? 성남집에서 그 캐리어 하나 가져왔어. 여보가 근데 거기 향수가 들어있더라고 여러 개가. 그래서 어 이거 향수 뭐야 처음 보는 향수인데 했더니 전 애인이랑 같이 가서 수공예로 만든 향수를 내 코에다가 뿌려. 여보 그렇게 쓸어 담다가 같이 갖고 온 거지? 나는 여보한테 그걸 쓴 적은 없어요. 대신 여보는 전해인 옷을 나한테 입혔잖아요. 전해인 옷을 내가 입힌 게 아니고 전해인 옷을 입은 건 진짜 여보 아. 너무했어요. 그리고 방송 중에 항상 안 뜬 의자가 전해인 사준 의자라고 나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. 그 사람과의 추억이 있는 의자를 어떻게 나를 앉힐 수가 있어요?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? 잘못했어요. 사과하세요. 죄송합니다 여러분. 그거 닭도리탕 나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. 너만 여보를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안 했어요. 그냥 맛있게 끓여줬지. 내가 잘하는 요리니까. 여보 전에한테 라면 끓여준 적 있죠? 네. 저한테 라면 끓여준 적 있죠? 네.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. 똑똑한데. 내가 잘하는 요리를 해준 건데 뭐. 여보 알라깔라 지웠어요? 네. 그거 왜 지워요? 짜증나세요. 여보는 참 쉽다 사람이. 지웠다 생겼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는 아니, 여보랑 했었던 그 의자 안 잡고 옷 입었던 추억을 나는 지울 수가 없이 평생 가져가야 되잖아요. 나도 이 알라깔라는 거 지금 평생 지금 머릿속에 있어요. 알라깔라는 말뿐이지만 나는 형체가 있잖아요. 네? 빨리 알라깔라 다시 써요. 뭘 써요? 다시 써요. 나는 그러면 의자랑 그 옷을 잊으려고 애쓰고 있는 지금 진행형인데 여보 때문에 그 다시 지금 기억에 떠올랐으니까 빨리 알라깔라 써요 귀엽게. 아직도 나 그 옷 아이보리색 옷 기억나요. 아이보리색 옷이요? 그거 여보가 전에 입었던 옷 나한테 입혔던 거. 나는 그때 그렇게까지 생각했어. 똑똑하다. 얘가 전 애인을 못 잊어서 그 옷을 나를 입어서
전 애인을 회상하는 건가? 전 애인을 못 잊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전 애인을 되뇌이는 건가? 이런 생각까지 나를 만들게 했었어요, 여보.